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사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정말 핫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JMS 사태입니다. 지금도 뭐 계속 뭐 유튜브나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거의 뭐 여러 가지 기획 특집으로 제작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JMS의 충격적인 만행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거뭐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결국 그 이후에 제2의 JMS 같은 사태를 막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게 핵심이고 포인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난은 있지, 비판으로서의 대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JMS 같은 이 끔찍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에 관하여서 한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관점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은요, 달을 이, 끝단 해가지고 처음은 비슷해 보여. 근데 끝에 가보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 사이비는요, 전통의 교리에 반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그게 목적이기보다 그냥 교리를 악용해서 자신의 특정한 이익을 이루려고 하는 집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꾼 집단. 이게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뭐 이단 사이비 비슷하나 엄밀히 말하면 사이비는 정말 사기꾼이다. 이단은 악용하고 싶은 목적으로서 잘못된 게 아니라 기존 전통에서 벗어났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든지 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마음이 아니어도 이단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 사이비는 철저히 교리를 악용해서 나쁜 마음으로 사기를 치는 집단이 사이비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단이 많을까요? 사이비가 많을까요? 저는 이 사이비가 많다. 사기꾼 집단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날 이 JMS 사태와 같은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진단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기꾼 집단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뭐 사려고 합니다. 사기 안 당하려고 할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공부하겠죠. 물건의 가격이 얼마고 대충 물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가 언제죠? 그 물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 그래서 관광지에서 여러분 사기 당한 사람이 현지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현지인들은 그 물가를 잘 알고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사기를 잘안 당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냥 순수하게 우적하면서 관광지에서 바가지를 먹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기독교를 통하여서 사이비 집단 사기꾼들이 왜 많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럼 이런 결론이 내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비들은요, 이 사기꾼들은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라고 믿어요. 그런 사기꾼들이 교회에 틈타는 거예요. 근데 왜 당하냐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럼 먼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죠? 기독교의 분명한 정체성이 뭐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아니까 그 사기꾼들의 말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500년대 우리 종교 개혁,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던 배경 속에서 다섯 가지 분명한 정체성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가 오직 은혜,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아, 좀 동의를 못할 것 같아. 그거는 좀 동의가 안 돼. 라고 하면요. 그분은 그냥 새로운 종교를 만드시면 돼요. 본인이 믿으시는 새로운 종교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고 싶으시면요, 이거를 따라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출발이고 기초고 근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면접에 정말 합격하고 싶고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면 적어도 그 회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 어떤 구호를 외치는지 이런 걸 알고 공부하고 면접을 보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런 걸 모른 채 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핵심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의 고백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 저는 특별히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오직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의 사기에 넘어갔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정말 얼마만큼 아나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명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 지식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 지식인 건 분명해요. 왜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도 모르고 과연 하느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넌센스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이게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아주 중요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정신을 오늘 한국교회는 회복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리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 또 교리 얘기하니까 벌써 지루하고 하품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교리는 딱딱하고 지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죠? 가르칠 교회 모일 회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뭘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요약하고 압축하여서 만든 것이 여러분 교리예요. 교리를 지루하고 재미없게 가르쳤던 그 가르쳤던 사람이 문제이지 교리가 재미없고 딱딱하고 지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는 정말 실제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아주 실제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교리이죠. 누군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성경을 믿지 교리는 안 믿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실 무식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리는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압축한 요약본이고 뼈대입니다. 그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하죠? 어떤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표이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표본이고 규범이에요. 왜 그럼 이게 나왔냐? 하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바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신앙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배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요약한 이 교리, 이 교리를 가르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사기꾼들의 거짓말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누가 어떤 권위로 그 성경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교리로 압축하고 요약하냐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변질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권위로 교리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교리와 신학의 차이를 조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큐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서, 야, 말씀을 쫙 읽다가, 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혹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교회는 이런 곳인 것 같아. 라고 예를 들어서 큐티 때 해석을 했어요. 그건 어떤 작업이냐? 신학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은 개인들의 관점을 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교리는요, 그 개개인을 넘어서 전통과 역사 위에서 여러 시간과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된 것, 역사 위에서 세워진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성경 봤을 때 난 이렇게 해석했어. 내가 성경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어. 여러분, 이런 주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상대적인 해석일까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고 네가 본 성경 해석이 맞고 이러니까. 그게 바로 개인의 신학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라는 거는 그 개인의 신학적 작업을 넘어서서 그 개개인 모두가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역사 위에서 합의를 본 것, 그것이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클리포드 게이르츠라는 학자는요, 교리와 공동체 사이에는 상당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 모든 신학이 다 교리가 될 수는 없어요. 신학은 개인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신학을 넘어서서 여러 역사, 여러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검증되고 공동체성의 근거에서 표준과 표본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교리가 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실에서 1643년에요. 5년 6개월 동안 1163회 동안 최고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5년 6개월간 회의를 합니다. 거의 한 120여 명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구원이란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이런 거를요,
5년 6개월 동안 회의하고 정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겁니다. 당시에 그 청교도인들이 왜 그럼 이런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냐? 바른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러 왕들이 핍박하고 막 죽이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내가 생각하기 이게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당시 모여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회의를 하고 거쳐서 끝끝내 우리 손에 지어진 이 믿음의 유산.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쉽게 알으라고 학생들이 배우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신앙의 유산으로서 우리 손에 남겨진, 쥐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자,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자, 그래서 오직 성경에 집중하자라고 했을 땐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성경의 진리가 압축되고 요약된 교리 가르치기에 힘써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사기꾼들로부터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고 제2의 JMS 사태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말이 쉽지? 안 된다. 어렵다. 교회에서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번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4세, 거의 5세부터 참여를 해서요. 70세까지 그 웨스트민스터 일부분을 완전히 암송을 해서 대회를 해요. 그리고 그 시상도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잠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욕을 받아 금지된 시간을 먹음으로 번제하였다. 당하게 되었다.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제1항 인간의 타락.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항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는 제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안 된다. 못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학생부터 거의 70세 이르는 그 집사님, 작년에 이르기까지요. 청년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완벽히 제가 이번에도 심사를 했는데 너무 완벽히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 정말 조사 하나로 1등과 2등, 3등을 가리는 정말 치열한 완벽한 암송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늘어나가지고요. 이번에도 1시간 한 반을 했나? 다 외운 걸 하니까 이게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정신,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할 때 정명석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지할 수 있어요. 본질에 충성할 때 거짓 사기꾼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한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즉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침으로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목회자는 뭘 해야 되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목회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 이것이 제1된 직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끊임없는 다툼과 그리고 끊임없는 이익을 쫓아가는 걸로 인해서 분열과 균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하면서 성경 가르치기 힘쓰는 것, 그리고 특별히 교리 교육에 힘쓸 때 이 사이비 집단과 같은 사기꾼들의 거짓말로부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2의 JMS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하면서도 꼭 필요한 대안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